예,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보실 제품은요, 일렉트로 하모닉스사에서 제작이 된 예, 나노 머프 오버드라이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머프라는 거는 일렉트로 하모닉스사에서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예, 뭐 빅머프, 더블머프, 예. 빅머프 디럭스, 예, 아니면 빅머프 러시아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일렉트로 하모닉스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머프 시리즈가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런 머프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면서 예,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이 된 나노 머프입니다. 예, 오버드라이브죠. 원래 빅머프는 일렉트로 하모닉스에서 처음 제작이 됐던 건 아니고요. 예, 소프테크. 예. 진공관이 들어가 있는. 예. 뭐 브랜드 이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만했습니다. 어쨌든. 가끔 중고장터에 뭐 70~80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예. 네, 외국에서 그걸 사오다가 폭발물이라고 공항에서 뺏기는 친구 저 확실히 봤어요. 좀 그렇게 생겼어요. 예. 보시면 그 뭐 지뢰. 예, 세상이 뒤숭숭했을 때가. 예. 예. 습니다. 여기다가 또 러시아제 예. 이러고 막 뒤에 소련만 써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막 이렇게 망치 모양에다가 달 모양 예, 예. 그려져 있어요. 예. 달바라죠. 나십니다. 나. 예. 사실 그런 외관과 마찬가지로 이 머프 시리즈 약간 이 퍼지틱한 사운드, 공격적인 사운드로 유명한데요. 예, 뭐 이렇게 스매시 펌킨즈라든지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셨었죠. 뮤즈도 예. 베이스 치시는 분이 이제 빅머프를 사용한다고 뭐 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뭐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뮤즈 전화가 왔어요. 예. 괜찮더라. 홍보 좀 해줘라. 예. 그래가지고 제작이 된 나노 머프입니다. 예. 진실을 뭐 알아볼 기회는 예. 없습니다. 예. 영어도 못하고요. 예. 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 오버드라이브로 제작이 됐어요. 일반적인 빅머프랑 다르게 오버드라이브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괜히 머프가 아니라 약간 퍼지틱한 사운드도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아직은 사운드로 못 들어봤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사운드로 들어보고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를 한번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연주를 들어보셨는데요. 네. 역시 일렉트로 하모닉스사답게 네. 깔끔하고 그렇습니다. 공격적이고 그런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아, 있는 아날로그틱하네요. 예, 서스테인도 굉장히 길고 그렇습니다. 머프의 예, 기존의 머프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컴팩트한 사이즈로 네. 마음에 쏙 들게 그렇습니다. 특히 같이 진행을 하시는 분 중에 네. 정 실장님이라고 예, 네. 저랑 좀 앙숙인 분이 아, 계신데요. 예. 굉장히 이 브랜드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아닌데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네. 좋아하기 때문에 할 말은 해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배터리를 교환하려면 네. 이 네 군데를 다 나사를 열어서 네. 해야 되니까 네. 엔간하면 이렇게 정전압 아답터를 사용하시면 네.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네. 뭐 꼭 또 말씀드리지만 정 실장님은 뭐 이게 야마가 난다 빠가가 난다 그러는데 마모가 정확한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 수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 빠가, 야마 이런 말 다 뭐 예, 예. 일본 말인데 네. 마모가 되죠. 마모가 되기 때문에 정전한 네. 아답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렉트로 하모닉스 하에서 제작된 머프, 예, 나노 머프 오버드라이브 같이 보셨고요.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제품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